훈련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시합 나갔는데 졌어요. 그러면 진짜 들어오면 중간에 맞아요. 에? 중간에 그냥 바로 싸대기 맞고 그 싸대기요?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고 그 각목이 한 7, 8cm 두께가 되거든요. 그 각목으로 맞아요. 진짜 다리뼈가 막 골절될 정도로 맞아도 예, 네, 그렇게 맞아도 그때는 선생들은 아예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네, 오늘 남북의 우리 국가대표 출신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국가대표 선발 뭐 방법 또 과정 또 어떻게 해서 또 이 선수들을 유지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한번 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자, 그 출발로요. 북한 하면 일단 여자 축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국제대회에서 네. 아마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것이 이제 그 북한 축구가 여자 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해 북한 여자 축구가요. 벌써 상반기에만 두 번이나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오. 20세 미만 아시안컵에서 3월에 우승했고요. 17세 미만 아시안컵에서 역시 5월에 우승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뭐 북한의 스포츠다 그러면 역시 여자 축구를 그럼요. 얘기하는데 자 북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김명주 씨에게 좀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8살부터 탁구를 했어요. 탁구. 네, 탁구를 4년 동안 했거든요. 아, 탁구하다가 보통 공 발로 차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공으로 안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원래 우리 부모님들이 공무원 돼가지고 원래 저 인수 사업을 어머니가 했는데 어떤 인수 사업인가면 거기르는 군부대하고 체육단에 네. 공급해주는 인수 사업을 어머니가 맡아 했어요. 네, 야, 이거 좋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계기로 돼가지고 체육단 단장들하고 군부대 후방 공급을 맡은 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왔거든요. 네. 저희 집에 사실 나를 뽑으러 온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고기를 인수 받기 싶어서 저희 집에 찾아왔다가 네네.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아, 지금 뭘 하는가고 아, 우리 딸은 저기 그건데. 여자가 아니라고. 네. 우리 어머니가 왜냐면 저희 집에서 저희가 딸 다섯 명 중에 제가 넷째인데 체격이 좀 유별나게 제가 우람종이 됐어요. 제가 학교 졸업한 체격이 지금 체격이 똑같아요. 네. 약간 좀 기질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를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제가 지금도 탁구 치면서 저렇게 남자처럼 노는데 감히 축구를 하면 자기가 포기하겠지. 축구를 하면 포기하겠지. 힘드니까 좀 데리고 가세요. 거기다 대고 감독 입장에서는 음식 공급하는 집 딸을 데려가는 건 완전 땡잡았죠. 땡잡았고 축구를 했으니까 좌우 이동하고 눈치가 빠르다. 기본체력이 되니까. 그렇지. 먹고 알먹기로 나를 제법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건 좀 당황스러운 게 더 최고다. 우리가 무슨 유도나 레슬링, 뭐 씨름 이런 것처럼 일단 압도적으로 이제 체격이 이제 필요한 운동이라면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를 체격을 보고 뽑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언니처럼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려면 일단 체격이 좋아야 그렇지. 되는데 그러니까 평양에는 좀 체격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방에 전국으로 뽑으려면 없으니까 체격 좋은 사람으로 뽑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언니가 더 뽑혀서 이렇게 또 반짝하지 않았을까. 맞아. 체격 때문에. 알아주네. 축구라고 하면 이제 최소한의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네.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엄청 네. 비싸고. 공도 있어야, 네,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북한은 약간 간습, 채습 이런 게 엄청 이제 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장원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들도 같이 농장에 계속 대를 이어서 이제 농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딸이 하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 어떻게 하면 이제 농장을 안 시킬까. 너무 힘드니까. 예, 그 고민을 엄청 하시다가 이 탈출구가 이제 체육이었었던 거죠. 체육을 잘해서 이제 뭐 진짜 뽑혀서 잘 나가면 진짜 뭐 아빠 엄마 평양 가서 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엄청나게 잘 되니까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가 또 탁구를 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탁구를 접하게 됐고 근데 제가 또 운동 실력이 되게 좋아서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만에 이제 그 구락부에서 막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게 몇 살쯤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10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살, 13살부터 이제 막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고 막 청소년 대회도 나가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시골에서 얼마나 막 너무 긍지감이 너무 계신 거예요. 네. 막 이제 다니면서 딸 자랑하시느라고 막 바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아, 나도 좀 탁구를 좀 더 잘해서 국가대표 돼야지 하면서 맨날
이제 노래처럼 내가 엄마 아빠 평양 가서 살게 해줄게. 어릴 때 예, 맨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윤정원이라는 게 희진 씨 운동 시작이 몇 살이었어요? 7살 때. 와 진짜 빠르다. 빠른 거 아니에요? 7살 때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7살 때 수영장을 간 거예요? 가정적으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3살 때 이혼을 하셨고 7살 때 뭐 아름다운 분이랑 재결합을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7살에 저를 선수촌에 그 새엄마가 보낸 거죠. 아, 그것도 사연이 있네요. 이런 슬픈 사연이 있는지 몰랐네요. 지금까지 되게 혜택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제일 어렸고 제 식구가 정말 요만했는데 그보다 더 작았어요. 그래서 밥 주세요 하면 어, 어디지? 엄마들이 그랬고 그 선수촌에서 거의 저는 그냥 인형 취급받고 그래서 막 거북이 같다, 아기 거북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랐죠. 제가 급하게 질문. 난 나 스스로에게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로지 나의 실력만으로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아니면 부모님과 평양 출신이라는 후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다? 저는 실력으로. 저는 실력으로 됐고요. 근데 좀 아쉬운 기억들이 있죠. 제가 15살 때 자카르타에서 그 아티스틱 스위밍 청년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당연히 전국 대회 나서 1등을 한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뭐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고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북한에 돈이 없다 보니까 단체는 못 나가고 솔로 듀엣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약간 기쁨을 해준 거죠. 여기로 말하면 대한수영협회 회장님 거기로 말하면 소기장님한테 뇌물을 줘라. 그럼 100% 희진이가 나간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지금도 기억이 영영한 게 콩기름을 뇌물을 주라니까 콩기름을 왜냐면 저희는 여자 종목이다 보니까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근데 가정주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름이랑 설탕 이런 게 귀하다 보니까 콩기름을 여자분한테 주고 남자인 경우는 담배나 뭐 이런 거를 좀 뇌물을 줬었어요. 약간 약하다 해외 나가는 건. 그러게. 이게 어려서 얘기를 안 한 거야. 야. 그래, 너는 부모가 어, 나 콩기름 줬어 까지 얘기하지. 아니, 콩기름 밑에 뭐 깔아서 그건 돈 같은 거로 콩기름 박스 안에 금이다 박스 같은 거구나. 내가 콩기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콩기름 그다음에 대한민국 신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두루 있었는데 콩기름이 그때는 제일 귀했어서 당연히 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갔고 더 부유한 제가 3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했는데 기회가 잘 안 차려졌어요. 근데 물론 계속했다면 저는 인천 아시안 게임 무조건 오는 거였고. 저희 때는 저는 이제 고춧가루였거든요. 고춧가루요? 왜냐면 고춧가루가 김장철이면 금값이 돼요. 그래서 딱 김장철이면 저를 휴가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처음엔 몰라서 아빠 호방부 쪽이니까 게를 삶아 갖고 갔더니 막 다 변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막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아 고춧가루구나 해서 고춧가루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돈주들이 등장하면서 돈주의 자식들이 지방에서 평양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고춧가루가 아니라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막 1,000달러, 몇천달러 이러니까 그 이름을 사모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저한테 실수했죠. 저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 저한테 걔냐고 어머 돈 그때 잘 받았어 했는데 저 아니었어요. 어머. 달러가 달러로 계속 그때 이제 알았구나. 저 달러가 들어가는 건 진짜 굉장히 높은 사람들. 어, 그래요? 예, 저희 때는 있잖아요. 제가 운동 같이 하는 선수 아버지가 비누 공장 예, 사장이 됐는데 우리 여기는 사장이지만 그건 지배인이라고 하거든요. 지배인 됐는데 자기 자식을 예고 선발 경기 내보낸다고 비누를 박스로 뇌물 보냈어요. 근데 갔어요 그 애가. 가는 거 봤어요. 아 뇌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뇌물이 좀 거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되는 거는 뇌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오니까 그 안에서 국제대회를 나가기 위해선 뇌물전이 펼쳐지는 거죠. 대회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10명 뽑아놨어요. 선수촌에 10명이 살고 있는데 대회는 1명 아니면 2명만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술들이 다 비등비등한데 거기서 뇌물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뇌물전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이제 뛰고 온 북한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와서 신발 달라고 장비 달라고 장비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밤에 숙소 앞으로 가서 그 바구니 내려주면 거기다 전달해주고 이랬던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도 자존심 센데 가꾸는 식구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가장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선수들이 신발도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도 근데 이 그 마음을 좀 아는 거는 저도 어릴 때 저는 이제 집안이 조금 좋지는 않아서 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는 이제 그 성장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발이 계속 큰단 말, 그렇죠.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멋있... 발은 자기보다 신발이 큰 거는 신을 수 있는데 작은 건 못 신어. 그럼요. 오른 말이다. 그래서 항상 10mm 큰 거를 맞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신다 보면은 이제 좀 빵꾸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낚시 바늘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네, 맞아요. 꼬매가지고 신고 그게 이제 발에 성장기니까 이제 맞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도저히 또 못 신을 때가 와. 그때까지 그치. 신발을 신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 북한 선수들의 이런 장비 또 특히나 신발에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북한 선수들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선수도 북한 선수입니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아니,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아, 왜 너무 네, 힘들게 했나?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유니폼도 잘하는 선수들은 이제 새 유니폼을 지급해주고 아. 예, 저희처럼 약간 좀 이제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그냥 세탁해서 그대로 그대로 받고 이제 아 약간 유니폼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보면 유니폼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북한은 빨간색 아니면 흰색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뒤에 DPR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주문 제작이 된 게 아니고 빨간 운동복에다가 자수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세탁한 거를 받아서 입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어느 날 정말 KR만 입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선으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일본 아티스트 스팀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친구가 저한테 운동복을 줬는데 그게 제퍼나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돌고 뭐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일단 받았어요. 주니까 선물이니까 해서 받았는데 집에 와서 제가 그 제퍼를 이렇게 해봤어요. 와 이거는 100년 지나도 안 떨어져. 너무 튼튼해.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세탁하고 한 3일 말랐거든요. 그 운동복이. 근데 얘네 건 그냥 한 번 툭 토니까 마르더라고요. 잘 마르지. 천재. 사실 그게 경기력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 스포츠대에 딱 나와. 그날의 국력이 거기서 딱 보여지는. 그렇죠. 아유, 제일 친한. 사실 이게 북한이 이제 그런 열악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유니폼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브라질에서 뭐 축구 때문에 온다 이러면 거기 교민사회 뭐 이런 쪽에서 미리 북한 쪽과 또 북한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교민사회나 또 우리 정부 또 체육단체 또 현지에 있는 민간단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13년에 그 양궁 자기들 선수들이 이제 시범을 하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선수들의 경기를 보아줬다 이랬는데 그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게 다 국산 양궁이었잖아요. 한국산 양궁. 윈앤윈이라고 그 이게 막 오래전에 한번 북한한테 줬는데 김정은이가 시범할 때 보니까 들고 있는 거는 다 그때 최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걸 써보고 좋으니까 좋지. 그걸 이제 중국이나 제3국 통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저희 때는 저청년이 그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줬었어요. 저청년 쪽에서 지원했겠지. 네. 수경을 처음으로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들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야. 저청년으로부터.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험부 입을 때 북한에서 원래 우리가 저희가 코치님들한테 사서 입는 거는 한 달 지나면 이게 쫙 늘어나서 우도치 않게 섹시해져요. 그렇죠. 우도치 않게. 근데 갑자기 저청년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했대요. 막 이렇게 잡았던가 딱딱 서려서 몸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조합력이 갑자기 초수가 막 확 당겨지는 거예요. 아 선수들한테 이게 있겠네요. 완전 있죠. 그 사실은 왜 그 수영복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 스피드 그 수영하는 맞네. 선수들 그 그래서 유니폼 뭐가 금지시켜야 돼. 왜냐면 잘 사는 나라에서 유니폼 가지고 기록 단축을 시켜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국가대표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그 종목이 이제 주력이냐 비주력이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 차별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이게 과연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그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
탁구는 그래도 주력 종목이 들어가잖아요. 탁구는 잘하잖아요. 그래도 북한이 비교적 잘하는 네, 종목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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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네. 좋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탁 시작할 때는 이제 뭐 라켓이라던가 이제 공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요. 예, 예,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조금 쓰다 보면은 얘가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공도 네, 나가고 공도 깨지고 라켓도 이제 러버를 바꿔야 그럼, 되고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바꿔야 바꿔야 되고 한데 저는 제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두 번인가밖에 못 바꿨던 것 같아요. 몇 네. 년을 하셨는데 선수야? 선수 생활은 이제 5년 정도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5년? 바꿔주지를 못해요. 없어서. 네, 바꿔주지를 못하고 이제 라켓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동그랗잖아요. 탁구 네. 라켓이. 근데 너무 찍혀서 이게 반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 진짜 절반이 날아가요. 이게 찍히고 하다 보면 떨어져서 절반이 날아가요. 진짜 그런 거를 쓰게 되고 제일 속상했던 건 공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지면 이제 땜빵해서 써야 되고 찌그러지면 땜빵을 한다고. 네, 펴서 써야 되고. 막 어떻게 땜빵을 해요? 안 쳐지는데 이거? 얇잖아요, 또. 탄성이 확 떨어지면서 그거 안 나가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그 공이 제 땜빵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아실지 뭐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지만 옛날에 는그 필름을 넣어서 쓰는 카메라였잖아요. 네, 네, 네. 사진 찍고 나서 그 인화한 그 필름 있잖아요. 네. 그 필름을 오려요. 이만큼 조금씩 오려가지고 걔를 그 샤포라고 하죠. 샤포로 막 이렇게 갈아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만들어서 그 공에 깨진 부분에다가 그 고강도 접착제를 딱 붙여요. 와. 붙이고 걔를 이제 또 다시 샤포질해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뗀 거는 괜찮은 거고 이제 그거를 막 세 번, 네 번 떼다 보면 탁구공 요거를 네. 공이 앞으로 쳤는데 옆으로 날아가는 중심도 안 맞지다 고비가 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네. 계속 굴구치기로 들어오니까 공이 어딜 튈지 몰라 없다. 근데 진짜 엄청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래도 진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더 좋았던 게 네. 대회를 나가면 공이 안 좋은 공을 썼다가 대회를 나가면 좋은 공을 쓰니까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굴구치기 없다 굴구치기 없다 선수서 1등도 해봤어요? 네, 제가 청소년 대회 나가서는 평양 갔을 때는 이제 입상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상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그랬었어요. 왜 그만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을 해야 이거? 되는데 용품이 없어서 매일 그냥 이제 체력 훈련만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기술 훈련을 못하고 그냥 체력 훈련만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선수들을 단체로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송이버섯 할당량이 있었어요. 외화벌이용으로. 선수들을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송이버섯 따라가고 산에 풀어놓는 거예요. 선수를요? 예.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마라톤으로 전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라톤 한 2년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었죠. 아니, 마라톤도 마찬가지. 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마라톤 신발 또 빵꾸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 저번에 이제 올림픽 막 할 때 있잖아요. 네. 북한 선수들 라켓 뭐 쓰나, 라바 뭐 쓰나, 유니폼 뭐 입었나 진짜 다 보게 되는 그치, 거예요. 그치. 라바도 외국 선수들 보면은 금방 막 새 거 반짝반짝 붙인 게 티가 나요. 근데 북한 선수는 아니에요. 벌써 다른 게 보여요. 쟤네는 저거를 쓰다가 나온 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파리올림픽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계속해서 이제 북한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정말 일말의 어떤 그 망설임도 없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북한 선수를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국제대회 나온 선수를 보면 참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북한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한 이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민 씨, 예. 북한 스포츠 대회 하면 뭐 선수뿐 아니라 유명한 누군가들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뭐 북한 응원단. 응원단이지. 응원단이 이렇게 우방석.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응원단 보지. 예, 예. 우리 같은 스포츠 경기의 완성은 응원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녀 응원단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실 리설주. 아, 그렇죠.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리설주가 응원단 출신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 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퍼스트레이디의 출신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하물며 북한에서 현 영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응원단 출신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북한 하면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미녀 응원단이 빼놓을 수 없는 맞습니다. 응원의 꽃 같은 맞아요. 스포츠 대회 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북한 응원단에 관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태훈 형의 그 좋았던 그 기억을 아, 행복한 소주가
간다.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통일해서 북으로 장가가자. 아~ 그래서 한국을 찾았던 북한 미녀 응원단의 주요 영상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와~ 당시엔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게. 와. 오. 오. 와. 그래, 배 타고 망경공원에서 있었지. 어머, 예쁘다. 오. 어리다. 오. 저 때는 어렸죠. 어우,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가로 활기 있고 박력 있는 응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칼각. 칼각. 나 똑같아. 칼각. 똑같아. 약간 70년대 우리 고등학교 그 응원 보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리설주가 다른 분들에 비해 이렇게 예쁘지.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작은 소리가 하나 들려와요. 혼잣말로 야, 진짜 이쁘긴 이쁘다. 아직도 봐도. 그랬어요? 아니야. 예뻐. 예뻐. 예쁘잖아. 특히 이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서구적이고 예쁘긴 하네. 봐도 이쁜가 봐요. 확실히 이제 그 미인 응원단이 있는데 스포츠에서 이제 응원이 진짜 꽃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제 뭐 국제 경기를 가도 예를 들어서 이 응원단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요. 결국에는 아 시합에 뭐 집중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응원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더 힘을 내고 에너지를 그렇죠. 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또 이쁘신 분들이 칼각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용도로 아니 실제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홈그라운드 경기가 경기력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함성 소리라든지 응원 소리가 선수의 경기를 끌어올린다. 그렇죠. 응원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또 뽑는 게 있겠죠. 그렇죠.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응원단은 보통 출신들이 다 평양 출신들이고 대학생 중에서 20대 초반이어야 하고 또 예술인들 중에서 키가 160 이상 예술인들 뭐 다 160 이상이니까 일단 예술단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외모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 단체에서 사상에 검증된 자. 그러니까 대학교 교장이 뭐 추천한다거나 뭐 협조단 단장이 추천한다거나 이런 사람.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아야 들어가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면접 볼 때 난리 났었어요. 그 피바다 가곡단 앞에 막 여성들이 예쁜 여성들이 아유. 다 줄 서가지고 보는데 저희는 좀 특권이었던 게 그 당시에 장성태가 보안성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왜 거길 가? 오라올라 해가지고 중앙당 간부들이 오히려 협조단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모자 쓰고 춤춘 여성들이 치주학단 보안성 치주학단 여성들은 150명이 그대로 다 갔어요. 거기서 출신성부 좀 조금 안 좋은 사람 빼고 그리고 우리 협조단 이제 참여하게 됐었던 거죠. 2005년도에 이제 앳된 리설주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리설주가 앉아있는 응원단 열을 보면 제일 1열에 앉아있습니다. 그 말은 응원단 중에서도 리설주가 굉장히 탁월한 위치, 포지셔닝에 있었고 출신 성분이나 계급이 다른 응원단에 비해서 남달랐다. 미녀 응원단도 앞에 1열 전면이 에이스들이에요. 그다음에 2열, 3열, 4열, 5열, 6열로 밀릴수록 뭐 실력이 밀리거나 아니면 출신 성분이 조금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조금 밀리는 사람은 6열에 서게 되는 건데 1열과 2열의 위치와 포지셔닝에 대한 미녀 응원단 특징이 있어요. 대한민국 기자가 가잖아요. 다른 선수단은 대한민국 기자들이랑 접촉 불가해요. 인터뷰 안 하고 미녀 응원단은 당당하게 응원해요. 인터뷰를 해요.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정수가 뭔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라고도 하고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이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민영은단에 1, 2, 3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설주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설주랑 온 애들은 같이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당시에 금성학원에 있었거든요. 왕세상 경음악단에 들어가는 정말 소규모의 학년마다 다 뽑아서 한 10명 이하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그때 다른 목적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세우기 위해서 단체 생활을 안 시켰어요. 문득 나타나서 그때 앞에 앉았던 거죠. 사실 이제 이설주가 저때 인천 육상경기대회 왔을 때만 해도 김정은의 부인이 될 거는 사실 몰랐죠. 이설주가 그냥 금성학원 일원으로 보낸 거고 2007년에 한국의 한 신문사 기자들이 갔을 때도 금성학원에서 있던 이설주하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금강산에서 청소년 적십자 연맹 남북 학생들이 같이 나무 심기 할 때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김정은의 부인이 되고 나서 이제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죠. 저 사진을 통해서. 뭐예요? 이설주가 치열 교정을 했구나. 그런 것도 알아. 네,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은 치열이 상당히 이제 저게 한데 지금은 가지런해졌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죠. 아니 근데 보면 이게 확실히 그 기억 나는 게 이 응원단은 이 사상 교육을 확실히 시키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선수들은 잘 못 믿나 봐요. 경기장에 나와서 보면은 이 보이부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태능 선수촌에 있었던 이 배구 경기뿐만 아니라 이 선배님들 다른 종목에 네.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도 하면은 보이부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이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딱 가면은 알아요 누군지. 왜냐 그 와중에서 눈에 레이저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레이저 약간 네. 공연하는 것처럼 맞아.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제 그 레이저를 쏘면서 표정도 묻지도 않아. 그냥 딱 그냥 무표정에. 진짜 딱 스포츠 선수 아닌 사람. 아닌데 뭔가 이제 좀 이걸 딱 하고 나서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이 보입니다. 감시하고 있구나. 밥 먹을 때도, 감시할 때도. 그러면은 어우 뭐 그냥 푸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죠. 네. 북한 선수들은 어떡하겠을까요? 근데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게 그 같은 호텔을 쓰게 됐는데 같은 층에서 복도가 이렇게 쫙 있으면 한쪽 면은 대한민국 선수단 그다음에 한쪽 면은 여기 북한 선수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배치를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근데 이게 보이부들이 레이저를 쏴야 되니까 이게 자기네도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숙소에 있을 때는 감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름 정도 이제 숙소 생활을 했는데 3일 4일 뒤에 이제 넌지시 한번 넘어가 봤단 말이에요. 방을 놀러 갔어요. 진짜? 워낙에 그때는 또 순수한 마음에 호기심에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너무 환영해. 뭐 이렇게 경기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말도 못 걸게 약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너무 자기네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보이부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다음에 맞아. 경기장에도 마주치더라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놀러 오라고. 몇 살인 거예요 그때 지금? 그때가 이제 19세 때죠. 왜냐면 19세 미만 이제 유소년. 19세라 가능했다. 한참 그래서 와가지고 그리고 맞아 친구가 항상 그립고 또 그때는 해외 경기를 처음 나가다 보니까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말도 안 통하고. 근데 문 하나만 열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지. 그치. 아, 그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그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북한 선수들은 또 사상 교육을 엄청 받아요. 뭐 선수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죠. 더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학이라는 걸 하는데 좀 그래도 대회에서 1등한 선수들이라든가 잘하는 선수들을 앞에 나가서 장군님께 금메달로 충성하자! 뭐 외쳐요. 그 선수들이 다 같이 충성하자, 충성하자, 충성하자 해요. 그다음에 단장을 앞에다 세워놓고 파열 행진을 하면서 충성! 하면서 수영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 거를 매일 했었어요. 아, 이게 무슨 논산훈련소에서 전술훈련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침마다 격리를 하고 훈련장으로 간다. 그렇죠. 정신교육인 거죠. 정신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제 정신무장한다고 뭐 극기훈련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얼음물에 막 입수까지 하고 해병대 갔어요. 네, 동계훈련. 네, 그런 것도 했었는데 아니 북한 선수들은 그런 극기훈련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는 극기훈련이라는 말은 없고 스파르타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스파르타라는 발언. 그런 말 썼었어요. 네, 스파르타 훈련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물에서 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종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영장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을 데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찬물에 들어.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장인데도 불구하고 장군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다 선수들이 추워한다고 하면 한 3일은 따뜻해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수 때 정말 훈련하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고 그 찬물에 입수해서 10시간을 버티는 게 힘들었어요. 그 저체온증 안 와요? 아니 진짜 찬물이 있잖아. 저는 지금도 여름에 더운 걸 모르겠어요. 너무 추운 찬물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적응이 됐구나. 네, 그런데 그 찬물에서 뭐 죽어라 훈련하고 입술은 매일 파래져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는 숨 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블랙아웃 와서 죽을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와. 기절하잖아요. 숨 참다가 그 갑자기 물속에서. 기절을 밥 먹듯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그냥 이렇게 해병대처럼 숨을 참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술 종목을 표현하면서 숨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고꾸로 세워놓고 숨을 참게 하는 거예요. 발을 위에 있고 코치님이 땡땡 해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땡땡 해서 나왔을 때 거의 블랙아웃 하면서 여기 왔는데 다시 땡 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 이게 단지 숨만 참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되면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서 압력이. 내 몸을 컨트롤을 해야 되죠. 이퀄라이징이라 해서 이 고막이 아파오니까 압력도 잡아야 되고. 저희는 진짜 훈련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시합 나갔는데 졌어요. 그러면 진짜 들어오면 중간에 맞아요. 에? 중간에 그냥 바로 싸대기 맞고 싸대기요? 그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고 그 각목이 한 7, 8cm 두께가 되거든요. 그 각목으로 맞아요. 진짜 다리뼈가 막 골절될 정도로 맞아도 예, 그렇게 맞아도 그때는 선생들은 아예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니 엄마가 그리고 보면은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네, 이게 선수 만약에 뭐라고 하면 뭐 시합이라든가 출전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파도 이제 말을 못 하고. 마음이 아프셨겠다. 근데 그거를 안 맞으려고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되고 진짜 거기에서 정신력이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네, 정신력. 자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네네. 유소년 시절에는 7, 8세이 되는 강목으로 맞자 간신히 지역에서 이제 꿈나무가 돼서 국가대표가 될 만하면은 식당 들어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차별받아 뭐 돈 없으면은 국제대회도 못 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상황도 힘든 상황이 너무 많은데 더군다나 거의 사상훈련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이제 국가대표가 되겠다 하는 그 절절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뭡니까? 일단 국가대표로 이제 뽑히면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예, 지방 선수 지방에서 평양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예술이나 국가대표 이게 가장 이제 좀 빠른 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국가대표 선수로 돼서 지방 출신이 금메달을 땄다. 와, 근데 이 금메달이 정말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너무 좋아하는 금메달이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 정도까지 되면 지방에 있는 부모가 평양에 올라와 살 수 있고 와, 가문을 일으키는 건가요? 출신을 바꾸는 거죠. 차도 줄 수 있고 집도 주는 거죠. 근데 금메달 다 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대중이 누구 올라오고 누구 안 올라와요. 그래서 금메달을 안 따는 거야. 네. 못 따, 못 따. 그래서 안 따는 거야, 축구가. 축구가 금메달 따. 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자 축구가 한번 땄던 적이 있어. 금메달을 땄었는데 지부졌죠. 그 정도는 그냥 이제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나 줬지 부모까지 다 올라오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집 한참 안 산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한 명 단독으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할 경우에는 막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난리가 나는 말하자면 이제 올림픽에서 예수. 마지막 경기 마라톤에서 북한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다. 정성훈이가 선수가 맞아, 그렇게 맞아.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부모님들이 황해도에서 평양으로 다 이사 왔고 그리고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정종호 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고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시켜주고 그리고 지도원이 되고 정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국가대표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일단 말씀하셨던 굉장히 평범한 지방 하층 계급이었는데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공화국 영웅 칭호와 다양한 이런 스폰서십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았냐? 네. 우승 소감을 잘했어.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 거야? 우승 소감을 물었어요. 취재진이 근데 정성성 선수가 막 땀을 촥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로지 장군님만 끌이면서 달렸습니다. 이게 정성욱이야. 장군님만 생각하고 달렸다. 이게 정성욱이야. 북한에서 보기에 얼굴도 까맣고 악으로 깡으로 달렸는데 장군님만 생각하면서 달렸다니까 장군님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성욱 선수가 귀국할 때 100만 군중이 동원돼서 귀국길 환영 퍼레이드를 열어줬고요. 공화국 영웅 금별 메달과 국기 훈장 제1급 영웅 증서가 수여됐고요. 여기에 우승 상금 5만 달러를 통 크게 쌌어요, 장군님이. 그거 네 가져라. 개인 소유 허가. 그리고 평양의 고급 아파트 제공. 외제차를 받았는데 벤츠 S클래스.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다른 분들은 그냥 공화국 영웅 칭호만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흥민이 영웅 중에 상 영웅 대접을 받은 거죠. 정성욱 선수가 만든 최고로 큰 성과가 있는데 뭐든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멘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메달을 따도 정성욱보다 잘하지 않으면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멘트를. 멘트를 잘 쳐야 멘트가. 그다음에 매일 선수의 일지라는 걸 쓰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정성욱 선수와 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써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와, 제일 나쁜 거다. 정성욱 선수는 장군님을 그리며 달렸는데 오늘 나는 누구를 그리며 달렸을까? 매일 써요. 이거를 매일 써서 감독님한테 체크. 제출하고 체크하고. 살아있는 위인이 된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세뇌교육 됐어요. 하나의 이제 전형을 만들어 놓고 따라 배우기를 끊임없이 시키면서 이제 나머지를 좀 분발을 시켜야 되는 건데 사실 저 때가 1999년이니까 북한으로서는 96년, 7년, 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체제가 이제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럴 때였고 김정일 입장에서는 94년에 아버지가 죽고 권력을 넘겨받아서 이게 휘청일 때인데 정성욱이가 정말 전 세계에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우뚝 세워준 거잖아요. 정치적 시기하고도 아주 절묘하게 맞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북한은 아직도 이제 뭐 수령, 장군님 이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